안녕, 예스가은인가 준입니다. 언니는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어디 읽을 차례죠? 찾아볼게요. 언니는 여기 읽을 차례예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예수 있는 베드로가 걸으면 부르시더니 요한과 아들이 시몬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요한이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 제가 요즘 어린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십니까? 네, 어린 양을 먹으라. 예수님이 새벽신 같은 집으로 왔어요. 요한아,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는 지난 일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왔어요. 예수님은 잡혀졌던 그날 밤, 나는 세 번씩 예수님 부른다고 부인을 했었지요. 당신 제자지? 난그 사람 정말 모르요. 베드로가 기쁜 함수를 내쉬며 대답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알게 계십니다. 내 양이 먹어라. 베드로가, 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 내가 젊어졌는데 자유롭게 다녀서마? 내가 져서 자유롭지 않아 남이 내 팔을 벌게 될 것이다. 내 팔을 벌린다는 말씀은 교수님의 사진은 예언이 것이었어요. 전사는 따뜻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답니다. 베드로아, 날 따르라.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은 제자들아 이끄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의 가리켜만 예수님을 물었어요. 예수님, 쟤는 아까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나 요한? 한복에서 음성이 요한이 이 삼성이 요한에게 시도를 당했을 거야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을 머물러게 하시고 하려고 너는 상관이 말고 나를 따르라. 또 읽어줄게요. 승천하신 예수님. 마치도 예수님은 성찰의 제자들이 갈릴리 근처의 산에 물러 모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 속으로 제자들이 삼아 아버지가 아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의 부모님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나는 세상이 끝날 때가 너희 항상 있으리라.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사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과 부활시 나를 세상의 구출자가 되었으니 하시려느냐.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주민이라고 전지라는 그러나 성경이 너희에게 능력이 입어서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섬을 던지지 마라.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째가 된날 제자들은 데리고 베다가 근처에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 베다디, 예루살렘.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니 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떠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슨 약속? 내 능력이 주신 거? 좀 밝히게 해줄게요. 읽어드릴게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더니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게 때는 언제인가요? 구약 24장 11절 말씀은 언제? 내가 기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권세에 두고는 너희를 알리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은 너희에게 입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게 내 증거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으아! 예수님이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신 거였어요. 주께서 승천하신다. 수보다 기적은 보아왔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은 정말 처음이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걸까요? 이윽고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높고 높은 하늘을 찾아봤지만 있을 때 흰옷을 입고 두 사람이 그들을 끌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에서 쳐다보니 있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오신 것을 본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읽어드릴게요. 새 제만 마띠아 천사들은 사라지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을 기다립시다. 맞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서 능력을 받은 대로 주의 일을 시작하자.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그날의 다락방으로 볼일을 모았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복친 마리아가 동생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주께서 배반하고 자실했소? 그빈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새로 뽑아야죠. 예수님의 형제 중 셋째는 세자는 중 누구랴? 이름이 갈까요? 그 동생님 중에 야고보 예수님을 살아 계신 동안 그분이 메시아를 믿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부활 이후 믿게 되어 탐식한 것입니까? 약 30년 야고보를 쓸게요.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 예수님, 요셉, 사막,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은 부활의 직업의 새 제자를 두 사람을 추천되었어요. 바사바,
추천하여 전 마따이 아를 추천합시다. 제자 그대는 제비 뽑기를 전에 기도했어요. 3일 만에 아는 눈 주어 이두 사람은 누가 이 줄을 제자를 할당하지 우리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제비 뽑기를 마시다가 뽑았어요. 마다다 주님이 뽑기를 믿겠소. 아멘. 가늠조사는 대신에 사도가 된 마시아. 그는 예수님을 살아 계실 때 제자들과 더불어 평안 없이 그리스도 쫓아만 신약 열심히 키워온 용기가 믿음과 사랑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기다려봐요. 표시해놓을게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봬요. 안녕!